지금 2023년 드디어 10만 킬로. 이제 길들이기 끝! 막차도 된다! 자, 드디어 유리카가 10만 킬로가 되었습니다. Congratulation! 많은 사람들에게 자동차가 10만 킬로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차피 기계인 이 자동차는 10만 킬로 정도 되면 차가 고장나지 않더라도 뭐 어딘가 하나 삐걱거리기 마련이거든요.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10만 킬로는 굉장히 축하할 일입니다. 왜냐하면 저는 늘 중고차를 타왔고 중고차 역시도 킬로수가 적은 게 아니고 좀 많은 걸 사서 마르고 다를 때까지 좀 타다가 팔아버리기 일쑤였기 때문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것저것 들어가야 되는 시간, 비용, 효율성 이런 걸 따지면 처음에 차를 살 때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 경쟁력 이외에는 어느 하나도 도움될 게 없었거든요. 또 차를 타고 전국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제 직업의 특성상 매번 차를 점검하고 출발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떻게든 예방정비가 되든 고장나서 뭐 하나를 고치든 돈이 들어갔거든요. 어떠한 일정 시간 정도는 늘 자동차에 할애해야만 됐죠. 뭐 해야 될 일을 못한다거나 다음으로 미룬다거나 해야 할 일이 일쑤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또 금전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케이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신차를 사가지고 10만 킬로 동안 유튜브 촬영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일도 하고 이래왔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축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? 제 유튜브 채널 쫙 훑어만 보더라도 고장나서 수리한 게 앞소바 하나 터진 거? 자,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이렇게 얌전히 조심조심 타왔으니 이제 좀 뻘짓거리 좀 할 때가 됐거든요. 가이아 캠퍼 남부지사에 왔는데 픽업TV가 또 뭘 작업하고 있네 여기. 아이고 얼굴 보기 힘듭니다. 그래서 나? 벌써 작업하고 있구나. 안녕하세요. 이거는 트레일러네. 적재함으로 만들고 한 대 놨고 다 팔려서. 적재함은 이런 거는 적재함을 그럼 따로 사야 되나? 적재함은 사서 밑에 이제 하체 거기다 얹어서 만든 거지. 인증 받고. 일반 트레일러랑 다르게 쇼바가 들어가겠네? 안 들어가지. 아, 일반 트레일러처럼 되네.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. 저도 여기 있는 요거를 장착하러 왔습니다. 그 다음에 튜닝 인증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10만 킬로 됐으니까 뭐 엄청 하드하게 막 튜닝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뭔가 뻘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에서는 장착 완료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. 드디어 합법적인 트레일러 히치를 장착했습니다. 코리아 토우바 제품을 장착했는데 제가 중고로 샀고 그리고 또 장착하는 데 있어서 중고 장착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. 중고를 거래하더라도 제조사나 제조사와 계약된 정식 장착점을 통해서 장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중고이다 보니까 이 제품 자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검사를 한번 유관 검사를 하든 아니면 정밀 검사를 하든 했을 때 크랙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좀 더 안전하게 장착하기 위함이에요.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장착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죠. 아무리 자가 인증 제품이다 하더라도 등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. 오늘 코리아 토우바 트레일러 히치를 장착하는 데 도움을 주신 가이아 남부지사 그리고 코리아 토우바 너무 감사드리고 깨끗한 제품을 또 분양해 주신 전 차주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더 재밌는 영상, 더 유용한 영상 다음에 또 만나뵙기를 희망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체키라.